Hello and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to the new uploaded video from Shin Girls Korea, and this is Yuri, Jo Yuri, and this is so I'm so excited to watch this, so just drop a like and let's start. 생각하고 발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급하게 턴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강추.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조유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방 속 아이템을 알아보는 Show Your Bag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소유템부터 찐으로 애정하는 아이템까지 마구마구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아이템은 사실 맨날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는 거라 뭔가 안 가지고 오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챙겨왔는데,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한테. 쉬면서 작사, 작곡도 하고 뭐 메모장 켜서 중간중간 뭔가 번뜩이는 게 있으면 바로 가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주 소중한 저의 태블릿 PC입니다. Number one important things. Is it dirty? 이게 바로 아이존 활동했을 때 당시에 이제 언니들이랑 사진 찍었던 거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위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배경화면을 해뒀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볼 때마다 추억이 good. 새록새록 약간 떠오르는 그런 아이패드. 그리고 이 아이패드 메모장에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메모, 썼던 메모가 이번 활동으로 내가 다음 앨범에서 보완해야 하는 점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하고 발전하고 네,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Wow. 이제 찐!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She's really working hard for her next comeback. Oh my god. I'm so excited for her comeback and also for you, Bitu. Because she's working hard too. Like, she didn't go to America for nothing, right? 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갑! 이거 없으면 사먹지도 못하고 요새 이제 지갑 안에 현금 넣어야 하는 계절이잖아요. 길 가다 붕어빵을 만날 수도 있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안에 한 6,000원 정도의 현금을 넣고 항상 다닙니다. 저는 제 물건을 굉장히 잘 잃어버려요. 막 지갑뿐만이 아니라 가방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다니고, 핑크 색깔 지갑을 원래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 아는 언니 집 강아지가 다 물어뜯어가지고 되게 속상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새로운 지갑을 I just thought that Eugene stole it or something. Just because of that dog. Oh my god. 선물 받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이 그렇게 막 크지 않다 보니까 다 조그만한 버전으로 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향수, 귀여운. 아주 작은데 근데 이렇게 미니 small. 사이즈로 나오다 small. 보니까 Like on Chaeyeon's Chaeyeon's perfume on Get It Beauty K-Box like it's that big. But on Yuri it's that small. Oh my god. 더 여기저기 막 뿌리고 간편하게 그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 동그란 거 핑크 색깔 향수 있잖아요. 그거 미니 버전이에요. That's for you, 아주 제가 여기저기 쓰고 다닙니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 팬분들을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수정해야 하는 타이밍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정 메이크업 도구들. 이제 팬분들 안 계신 줄 알고 나가는데 팬분들이 계시면 스케줄 하다가 그럼 이제 급하게 턴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그게 바로 입술이 여기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를 항상 이렇게 누디한 립스틱으로 여기를 항상 입술이 있는 척 이렇게 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약간 생얼에 발라도 어울리는 틴트로 항상 들고 다녀요. 항상 조합, 강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제 폴라로이드인데 제가 폴라로이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폴라로이드를 모으는데 팬분들 드릴 폴라로이드를 한 5장 찍어야 한다. 그러면 한 7장 정도 더 찍어가지고 이제 제가 2장은 소장하는 그런 식으로 폴라로이드를 항상 모으고 있는데 네, 이 폴라로이드도 이제 팬분들 드리는 폴라로이드에 2개 더 찍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데 빼는 걸 까먹고 지금 제 가방 안에 있는 폴라로이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까먹고 구겨져가지고 버린 폴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집에 가서 고이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have that too. My job is to make college easier because students have a lot on their mind. 그래서 한 번씩 그런 고민을 해요. 뭔가 폴라로이드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러면 팬분들 줘야 할 거 알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데 한 번만 가실까 싶다가도 항상 팬분들 드리긴 하거든요. 저는 약간 B컷 같은 거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들어오라. 여섯 번째인데 잠 못 자고 막 스케줄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피부 트러블이 되게 잘 나는데 이제 이런 패치 하나 붙여놓고 잠깐 있으면 금방 사그라지니까 이런 것도 항상 들고 다니고 여러분들께 항상 예쁜 모습만 So that's why there's some tiny brown on their faces sometimes. Yeah, that's when where pimples covering. Oh my god. I just noticed that. I just know that now. Oh my god. 만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런 것도 들고 다닌다고요. 또 신경 써서 딱 붙이고 글래시 만났는데 예쁘게 해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일곱 번째는 첼리인데 긴 스케줄 하다 보면 당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입도 심심하고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첼리는 먹어요 그리고 사실 잠 못 자고 짠 거 먹고 하다 보면 자지 않아도 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중요한 촬영이다 그럴 때는 뭔가 먹지 않고 첼리로 그냥 때웁니다 그러면 붙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초코는 안 맞아요. 상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초코를 먹고 음료수를 따로 마시는 근데 뭐 아주 당이 떨어진다 싶을 땐 초코도 먹는 것 같아요. 케이크는 초코 케이크 좋아해요. 근데 이제 초콜릿만 따로 먹는 건 좀 입이 텁텁해가지고 젤리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젤리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찐막인데 영양제 진짜 어때요 여러분? 진짜 저 진... You know what? Like... When she's guest on after school club before, she confessed that she don't have health lifestyle. Like she don't have health lifestyle, and she already ruined it. But now, she's gonna be eating some supplements. Oh my god, she's taking care of her health like. Like that's what idols do. That's what idols' priorities do. Like taking care of their health, especially in this winter. Like they should take care of that. Even in this pandemic too. Like they should really, really, really take care of their health. So I'm so glad that this theory. 진짜 제 가방 들고 온 거 티가 나지 않나요? 심지어 세 개 까먹었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저 원래 영양제를 절대 안 챙겨 먹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 활동을 시작하고 엄마가 부산에서 또 걱정이 됐는지 영양제를 이것저것 한 박스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절대 안 챙겨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챙겨서 보내준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뭔가 if you did read this it's such a waste like you're so glad that your mom is worried and taking care of her even though she is far away from her 이번 거는 내가 꼭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챙겨 먹었습니다 근데 활동하면서 세 알 먹은 거예요 최대한 챙겨 먹은 게 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있는데 그냥 엄마가 보내준 거 뭐야 뭐 뭐야 하고 그냥 뜯어서 먹은 거라서 뭔지도 모르고 트리플러스 한정판 아 맞아 여기 한정판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또 딸내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엄마가 또 딸 보내준다고 괜히 또 한정판으로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보내준 이 영양제는 내가 꼭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활동에 세 알이나 챙겨 먹었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엔 더 잘 챙겨 먹을게 And I bet that that's the first batch That's the first batch she just taking in I bet on that. 저는 이게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 내가 충분히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물건이라면 그러면 저는 바로 삽니다. 그래서 집에 옷도 비슷한 옷이 되게 많고 뭐 필기구도 사실 비슷한 거 되게 많고 똑같은데 막 색깔만 다르고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사람도 취향이 있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요. 왜 그러지나? 아, 제가 진짜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국은 제가 사고 싶은 걸로 삽니다. 가장 고가 아이템은 빈티지였는데 You used to have 11 girls to take your decision to. And now you're just only one, but you're just only alone. So, she just used to it. She just used to have more people around her. Like, I also remember that she's patting herself. Oh my god. 네, 자켓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빈티지 쇼핑을 되게 좋아해서 빈티지 가게 구경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너무 제가 마음에 드는 자켓이 있어가지고 그 자켓을 바로 이렇게 사버렸어요. 그리고 저가는 어제 먹은 떡볶이? 네, 그게 가장 저가예요. 떡볶이? 저는 제 생일보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거든요. 전 크리스마스를 너무 사랑하고 of 진짜 course.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We all know that. 가장 선물 받고 싶은 아이템? 또 그런 크리스마스나 선물 받아본 적 없는데 저는 사랑이 듬뿍 담긴 누군가의 애정이 듬뿍 담긴 수제 쿠키. 왜냐면 제가 부산에 갈 때마다 쿠키를 만드는데 만들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아 나도 받으면은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다기보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꼭 된다면 김민주에게 애정이 듬뿍 담긴 쿠키를 받아보고 싶어요. 민주 요새 베이킹 배우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Like you know Yuri plus baking is gonna be chaotic. gonna be so chaotic. Like, she's not a perfect girl to bake. Just like Yumbi, she's not a perfect girl to bake because she makes mistakes before. Like, she burned the first batch of cookies that she supposed to be giving to Hyewon but she made the second batch on it and it's so much chaotic while making cookies especially for one young dad it broke into the pieces that's so much chaotic real life ever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그런 저의 애장템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겟하고 싶으신 아이템이 있으셨나요? 아마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 싱글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안녕! Bye-bye. This is a good video for Yuri that showing her what's on her bag and some of her TMIs and some of her plans for this Christmas like she want to have baking again with Minju so I'm hoping that that came true I'm hoping for that so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